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담 형식으로 이루어질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내일 영수회담 얘기에 앞서서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린 대로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한 이후에 공식 기자회견은 같은 해 8월에 있었던 취임 100일 회견이 유일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내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어떤 소통 행보의 일환이라고 좀 뭐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좀 안타깝게 보는 것이요.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에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대통령이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거의 매일 단위로 도어 스태핑을 시도를 했고 예. 또 이제 많은 부분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정말로 노력했었고 또 소통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소통 능력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소통 능력, 뭐 우리들이 미국 국빈 방문 시에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는 것들, 네, 그걸 통해서 또 얻어왔던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국민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인데 국민들 5천만과 같이 일일이 대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 이 소통 관계를 매개하는 이제 매개체들이 있죠. 네, 근데 대다수의 그 매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정말로 정롱지필을 하고 또 이렇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지만은 당시에 이 소통이 중단됐던 거는 일부 매개들에서 사실 이게 왜곡된 것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렇게 고성이 저질러진다거나 하는 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하려는 본심과 다르게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 그때 당시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에서요. 예.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좀 더 높았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이게 여론조사가 본의와 다르게끔 이게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가 대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총선 결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문제 제기가 되니 소통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원래 좋아했던 원래 하고 싶었던 소통을 재개하겠다로 저는 읽힙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와 양자회담도 이렇게 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이 뒤에 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회담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 이 소통의 행보들을 국민의 뜻에 맞추어서 예. 진행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대통령이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고자 할 때 소통은 항상 한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니까요. 예. 또 이렇게 좀 좋은 모습들로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왜곡되는 과정 없이 잘 국민들께 이렇게 의사가 전달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네. 기자회견도 그런 일환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김민수 네. 대변인의 의견은 원래 소통은 좋아하셨고 네. 이게 지금 잘 전달이 안 된 거였는데 이번 기자회견도 그런 일환이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의미를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통을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처음에는 인식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소통을 위해서 용산 대통령 시대에 열겠다고 예. 했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의제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을 가깝게 국민들 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했고 그 일환으로 뭐 도어 스태핑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반응 좋지 않았죠. 이를테면 인선에 대해서 장관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서 질문 던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렇다면 어떤 점이 잘못됐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아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했고 전 정부와 대비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소통의 방향은 아니었었고 또 특정 언론사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었죠. 그리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도어 스태핑은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로 대통령의 육성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임 2주년 을 맞아서 여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늦었고 안타깝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소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개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데 메시지와 그 방법 두 가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의 변화는 총선 참패 이후에 어느 정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대통령이 소개를 하고 그 언론인들 앞에서 어떤 그 취지를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랄지 그리고 영수회담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이유를 대며 사실상 거절해 오다가 일단은 대화의 행보를 이어간다는 점. 그렇다면 태도의 변화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부분이 있고 이제 마침표는 메시지로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영수회담과 또 이 대통령께서 직접 질의응답까지 응한다는 그 메시지 내용에서 그렇다면 진일보한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을 국민들이 지켜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통 행보에 분명 지난번과는 어떤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나 좀 메시지가 좀 주목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검토하고 있는 시기가 다음 달이잖아요. 예. 다음 달에는 또 22대 국회 개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일정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의 일환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번에 여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경제 상황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소통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경제 상황은 당장에 우리들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누구 한 명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통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노력하고자 한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소통이라는 단어 자체도 왜곡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 말했을 때 들어주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 기조가 맞다라고 하면 이것을 설득해내는 것도 소통이요. 예. 그리고 이 기조를 고집하는 건 역시도 소통이다. 그리고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하는 것도 소통이다. 물론 이 소통의 영역과 방향들이 더 다변화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2대 국회가 사실상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부 여당에서도 부담이겠지만은 야당도 똑같이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의석수가 비슷합니다. 네. 만약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또 21대 국회와 무한 반복되는 똑같은 양상을 보일 겁니다. 네, 국회는 입법 폭주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법안들의 부담을 느낀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일 것이다. 그런데 최소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더 이상 경제로 민생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없으니 내가 소통의 문을 열겠다라고 지금 사인을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도 거대 의석을 가지고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함께 소통의 문을 열어주시면 아마 이 이익은 정치적으로 연하 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기자회견에서의 메시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야권에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국정기조 전환과 관련한 메시지도 나올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야 한다. 예,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총선에서 확인된 이른바 민심도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이 어쨌든 성적표로 매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그렇게 어려운 민생경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며 지금까지 경제성장률 1%대를 기록한 건 사실 환란 이후에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지표 회복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치의 협치는 어떻게 또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없고 그냥 추상적인 차원의 어떤 발언에 그친다면 그건 진정성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기도 딱 좋습니다.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셨죠. 예. 그렇다면 국회 개원일이 5월 30일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하셔야 됩니다. 유례가 없는 대통령이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1야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그 밖에 범야권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이 국정 운영 해나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민생행보하면서 약속했던 여러 정책들, 현안들 다 입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단독으로 입법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를 지금 유권자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협치라는 건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좀 필수 수인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선명성 그리고 좀 구체성을 띈 메시지가 이번에 취임 그 2주년 그 기자회견장에선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게 그런데 영수회담 이제 하루 앞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온통 이제 내일 어떤 의제가 나올 것이고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고 관심 있는 상황에서 회담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 검토 소식을 밝힌 배경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대동소이한데요. 제가 방금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냐 마냐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건 역시 민의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기에 국가 기조, 국가 국정 운영 방향의 기조라고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념이나 비전의 큰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의 기조를 내걸었던 것은 개혁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여기에는 지금 의료개혁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개혁도 있고 교육개혁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숱한 개혁 방향 중에서 과연 어떤 것들에 대한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지 전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국가부채 천조 시대에 재정 건전화를 해야 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인지, 문제를 사고 파는 지경까지 이르른 교육개혁에 반대해야 되는 것인지, 27년 동안 의사 정원,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료개혁에 반대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기업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강성 노조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극한의 부담을 주고 있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국정 기조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런 국정 기조와 변화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고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국민으로부터 이번 22대 총선 분명히 지지를 받진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국정 기조가 틀렸다라고 하는 국민들 많지 않습니다. 이 기조, 대한민국의 변화의 기조는 앞으로도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이때까지 정치인들이 눈치 보고 인기에 부합하다 보니까 하나도 변화하지 못했던 것,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눈치 보지 않고 변화시키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부분인데요. 인기에 부합하지 않겠다, 반드시 개혁시키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의 살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민생 경제 부분에 좀 소홀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챙기지 못했다는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왼팔을 다쳤어요. 근데 뇌수술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왼팔을 다쳤으면 왼팔을 치료해야지 맞는 예,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정말로 변하길 바라는 것은 국민 피부와 와닿고 있는 민생 경제라고 하면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면 되는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민주당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민의를 왜곡하지 마라. 국민 민의에서 이 정부의 지금 운영 기조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라는 민의는 없었다. 이런 것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이 개혁 방향에 민주당은 반대하는 것이냐, 대한민국이 바뀌어서 안 된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네. 물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숱한 개혁들이 있고 네. 여기서 어떤 기조를 바꿔야 하는가.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일 이제 영수회담의 첫 번째 의제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민생 경제 대본 부분인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네. 어떤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 바뀌어야 될 걸 보는 건지 네. 대변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대통령께서 3대 개혁 과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육, 노동, 연금. 연금 관련해서도 중간 성격성으로 발표된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네 가지 안으로 냈을 때도 네. 왜 확정되지 않았느냐 굉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을 첫 일성으로 냈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차원으로밖에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국가가 운영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R&D 예산 삭감했습니다. 엄청난 역풍에 맞닿았죠. 그러니까 다시금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 기조라는 거 계속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철회하고 이 부분이 지금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직격탄으로 가닿는 겁니다. 교육개혁 필요하죠.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우리 교육의 백년지 대계와 관련한 어떤 숙고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일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 카르텔을 내가 바로잡겠다. 뭐든지 검찰 수사로서 했던 어떤 상대방을 뭔가 범죄 그리고 의혹 의심이 있는 그런 대상화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단면들을 국민들이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로 국민 선택받은 정부입니다. 그 잣대를 본인들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그대로 작용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던 겁니다. 이번 참패의 의미를 국정운영의 쇄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응원을 했고 거기에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다라고 해석하는 한 국민의힘은 정말 재건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영남의 의원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당에서도 영남 자민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중도층 표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진일보한 모습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라도 바뀌기 위한 한 첫 일성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인데 이게 영수회담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혹시 영수회담에서는 유의미한 어떤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니까 별도로 준비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수회담은 보통 의제를 거의 합의를 한 뒤에 들어간다라고 많은 준비했던 실무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국정운영 쇄신을 영수회담 끝에 브리핑 형식으로 한다면 대통령은 마치 야당에 등 떠밀려서 국정 쇄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단독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안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게 저는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회견.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잠재 역량을 키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R&D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R&D 예산을 줄이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게 사용되고 있는 혈세를 바로잡자라는 거예요.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지금 빚을 400조 넘게 늘렸습니다. 이 중에서 80조 정도가요. 4,000조를 넘게 늘렸죠. 400조를 넘게 늘렸죠. 이 중에서 80조가 R&D 예산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코로나 의약을 만들겠다라고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실패했죠.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쓰였다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아메리칸 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노래 부르고 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미국과 미래 산업에 대한 첨단 산업에 대한 많은 협약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에는 4차 산업에 대한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미래 반도체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도 담겨 있어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 성과들을 실제로 잠재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잠재적인 것까지 포함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영역의 경제 활동들을 해왔다. 네,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큰 줄기만을 바라봤다는 부분에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정책들을 강화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기자회견에 대한 의미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내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첫 영수회담이 오후 2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게 1시간여 차담 형식이고 배석자를 포함해서 4대4 회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배석자 화면을 좀 준비한 게 있으면 함께 보여주실까요? 네, 좀 여기서 1대1 독대 가능성이 양측 모두 부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많은 인물들이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어떤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4대4 어떻게 보면 미팅인데요. 근데 배석자들은 아마 대화를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주로 듣는 상황일 것이고 그리고 이 대화들에 대해서 메모를 하는 상황일 것이고요. 혹은 만에 하나 리더들 간의 언쟁 존재감이 보인다면 약간 이런 부분들을 화해시키는 모두의 담당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이 형식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만약에 이 첫 미팅이 충분히 국민들을 위한 의제이고 그리고 깊이 있는 가치를 가지는 의제라고 판단된다면 이 한 시간으로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양쪽 다. 그러면 이 회담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요. 이 지금 정상들의 회담들이 생긴 이후에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김대중, 이해창 총재의 회담이거든요. 근데 이 회담 같은 경우는 7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네, 7차례 이루어져서 당시에 의약분업이나 약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었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 성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번의 만남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정말 좋은 의제들, 국민을 위한 의제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아 정말 민생 현안이구나,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했구나 할 수 있는 의제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회담이 내일 회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형식보다는 일단 의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글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독대를 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 아니냐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4대4 회담이고 사실 1시간으로 예정되어 있고 차담의 형식이다 보니까 1시간 안에 얼마나 유의미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1, 2차 실무회담이 있을 때 의제 조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자 이거를 날짜 조율까지도 연이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뭐 정치력을 발휘한 거죠. 의제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직접 뵈러 가겠다 해서 이제 차담의 형식으로 됐고 한 시간이라는 것도 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나 어떤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더 열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분위기로 갈 거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많은 국민들
국민들이 바라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일단 대통령과 1대1로 독대하는 자리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3명의 대석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물리고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양쪽에 다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재판 이슈가 있다, 수사 이슈가 있다라고 했는데 혹여나 지금도 보수 일각에서는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저어하는 분위기에 뭐 당원이나 지지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억측을 또 낳을 수도 있다는 게 양측에 모두 부담이어서 아마 독대 형식으로 두 분이 말씀을 나누는 기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담 의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뭐 수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 아까 이제 김민수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요구 같은 경우에는 대화에 도움이 안 된다, 견제를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뭐 각종 특검들 얘기하고 있는 도입도 그렇고 거부권 행사 자제 촉구하기도 했고 이러면서 좀 신경전이 계속 뭐 실무회동에서도 있었는데 자유 형식이니까 근데 4명 대 4명이니까 또 차담 1시간이니까 여기서 과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아이스브레이킹 한 다음에 여기서 뭔 얘기가 나오고 또 합의가 될 수 있을까? 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고 뭐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서로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 총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회담을, 영수회담을 8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8차례 요구할 때마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대통령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받아들여서 소통하겠다라고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의제도 상관치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의제를 상관치 않겠다라고 한 건 전 대화의 맥락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항상 민생 때문에 회담을 하자라고 했으니 민생과 관계된 의제라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겠다로 전 해석합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회담을 통해서 단지 다음 대권 행보를 위해서 본인의 위상만 살리려고 하는 자리를 만든 것인지 혹은 정말로 이 총선 이전까지 8차례나 민생을 외치면서 요구했던 회담이 진정성이 있었던 것인지 이거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것이다. 또한 대통령 또한 이번 총선의 민의를 보고 소통하는 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정말로 민생 현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소통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국민들께서 바라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그냥 조금만 생각해 봤었을 때도 어떤 것은 민생이고 어떤 것은 민생이 아니다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민생이 되겠습니까? 이건 정쟁용 법안이죠. 그리고 이것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특검을 받아달라고 요청할 사안도 아닙니다. 이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이거 대통령한테 월권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내일 의제가 정해질 것들은 이러한 상식선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명확한 것이다. 네, 그러면 민생의 범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최상범 특검부 같은 경우는 나오면 안 된다. 이늘 얘기해서 민생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어디까지나 정쟁용이다. 왜냐면요, 이거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공수처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라고 해서 1,000억 가까이를 들여서 만들었던 기관이다. 그리고 매년 200억씩을 투자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제는 공수처 못 믿겠으니 특검 가자라고 하면 이건 역시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제도나 법을 입맛 따라 그때그때 바꾸지 마라. 네, 본인들이 만든 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으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 정도일 것이다 예상하셨는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까요? 그러면 부담은 대통령실이 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언론에서도요. 의제 삿바 놓은 이재명 그리고 모든 의제 떠안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진단했어요. 이 말은 의제 조율되지 않고 들어가는 거죠. 단순히 진정성 확인하는 자리 아닙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만난다고 그게 다져지지도 않고요. 지금은 민생 골든타임 때문에 만나야 되는 겁니다. 민생지원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 행정부의 편성 권한이 있는 부분이 있죠.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 재정건전성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 정부의 대원칙인 거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재정건전성 지켜냈습니까? 못 지켜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른바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준 부분도 있지만요. 세금 자체가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역화폐 형식으로
소상공인이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1인당 25만 원, 그 부분이 물가 상승을 견인해낸다면 그 금액을 조율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수혜 대상을 좀 좁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은요, 민생과 거리가 먼 게 아니라 국가의 기관과 관련된 겁니다. 한 해병이 무리하게 수색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가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국민들께 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종섭 전 장관이 사인까지 했는데 이것이 번복됐습니다. 수사 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의 이런 번복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실의 안보라인이 지금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국방부에서 이 이첩된 수사 기록을 가져올 때 이 공직기관 비서관이 국방부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공수처 수사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경찰 공수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의 필요성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맥락이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 입법부의 사안이라 거리가 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거부권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부분을 다 무력화시켜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요. 공수처라는 기관이요. 민주당이 그냥 일반 범죄 수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 대통령 가족, 그리고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부담스러워서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대로 조사하자고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국민 혈세를 매년 200억씩 들여가면서요. 운영하고 있는 공수처예요. 그럼 이 기관 도대체 왜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강제로 만들었느냐, 힘으로 만들었느냐. 그럼 이 기관 왜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 민주당이 만들었던 기관이 지금 조사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팩트들에 대해서 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저희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특검법이 도입된 이후로요. 특검이 진행되고 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재발견하고 무언가를 밝혀낸 건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를 답습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유지하기 위해선 20억 이상의 또 국민 혈세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왜 주장하고 있느냐. 민주당이 정말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민생이 아니라 정쟁용 법안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민생을 걱정하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의 삶을 걱정한다면 내일 이 첫 회담에서 정말 민생 현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정말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민생 현안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민생회복지원금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지금 가지고 간 의제들은 굉장히 좀 예민한 이슈일 수도 있고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 시간 안에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다 이야기를 나눠보기에는 상당히 좀 의제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다뤄야 될 의제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25만 원 국민지원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제를 펼쳤는데 사실 그나마 민생이란 옷을 입힐 수 있는 것은 25만 원 지원금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국민들의 민의가 맞느냐라는 거 묻고 싶어요. 지난 대선 때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후보였죠. 온갖 기본 정책들에 대해서 포퓰리즘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자, 25만 원씩 1인당 살포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13조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요. 올 한 해만 국가 부채의 이자로 나가야 되는 돈이 29조입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 한 해 국가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이 단지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13조 예산을 더하자. 그리고 지금 물가를 걱정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을 늘리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국민과 민생을 원한다면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대통령도 대통령실에서도 여당에서도 또 다른 대안을 아마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민생 당연히 지원해야죠. 도와야죠. 근데 이렇게 현금 살포 방식은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나눠주는 방식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예. 네.
내일 당장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전망이잖아요.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사실 취임 100일 이후에 기자회견조차 이제 하지 않으셨다가 전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물꼬를 튼 이상 정례화하지 않을 명분도 없는 거예요. 뭐 야당 대표를 안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럼 짚어주신 대로 정말 이번에 의제 테이블에 올라가야 되는 건 민생 현안과 관련한 25만 원 이런 그 지원금 문제입니다. 지금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포퓰리즘은 대통령께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어떤 지역 현안 그리고 그걸 총 추계를 내봤더니 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대로 대통령께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법부에 어떤 법안 정비가 다 필요한 사안이었거든요. 여기에 물론 민간 자본도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거 바람직한 행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25만 원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대한민국의 시장에 돈이 돌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색돼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도 상당히 올랐지만 이 경기 침체가 지속화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모멘텀을 지금 마련할 수밖에 없는 현안이고 그 와중에 대통령과 만남이 이뤄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하실까요? 네, 여기에 지금 그 13조의 현금을 뿌려서 민생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이 상황에서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미래 세대들의 주머니를 강탈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미래 세대 지금도 힘든 미래 세대들에게 이 사람들이 40, 50 됐을 때 어깨에 더 큰 짐을 지어주겠다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들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쉬운 정치 말고 정말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정책 그리고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있을 영수회담 그리고 네. 그 후에 있을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까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